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이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 외에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마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예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예. 잠언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결정의 자리입니다. 인생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정으로 삽니다. 생각을 해야 결정할 것 아니냐? 생각은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이 인간의 가장 뛰어난 장점인 줄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은 물론 정보를 처리하고 또 우리에게 지각 능력과 인식 능력을 가져다 주지만 그것이 결정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정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아라고 얘기하지만 자아는 하나님을 떠나서 결정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이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는 자아, 그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 생각, 생각. 동무생각이라는 가곡은 이일 저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앉아 있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주사위라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고 말하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금칙어를 몇 개 정했는데 그 중에 고민한다는 말을 금칙어로 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고민한다는 말은 좋은 길을 찾아보겠다라든지 좀 더 신중하게 합리적인 모색을 해보겠다 뭐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실험해본 결과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찾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른다라는 말을 씁니다. 도박꾼들이 쓰는 말이죠. 지른다. 한쪽에다가 확 갖다 던져버린다. 그게 맞습니다. 저는 길치 증상이 있어서 길을 잘 못 찾았는데 제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길을 못 찾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길이 눈앞에 보이고 걸음을 걷거나 차가 가는데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길을 못 찾을 리가 없죠. 두 갈래 길, 그 다음에 라운드바웃이 나오는데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 찾는다는 말은 안 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론가를 빨리 선택해서 가버리면은 길을 못 찾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 접어든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길을 찾아 잘 접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썩썩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망설임이 있어, 방향감각이 모자라, 아니면 나는 이 안목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 변명을 하면서 선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자꾸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아우스파트인데 소르티, 그렇죠? 예, 엑시트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닐지도 몰라. 어? 이 길이야? 저 길이야? 그래서 갈라지는 길 가운데다가 비상등을 켜고 세우는 것입니다. 이 비상등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결정하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비상등.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늘 비상등을 켭니다. 불법 정차를 할 때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비상등을 켜는데, 물론 끼어들고 미안하다고 할 때도 비상등을 켜고, 비상등을 얼마나 많이 켜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미안함과 친절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비상등을 켜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택시는 길 한가운데다 세우면서도 비상등을 안 켜죠. 왜 안 켜는 걸까? 물론 한가운데 그냥 세우는 건 옳은 일이 아니고요. 좌회전이든지 우회전이든지 정차한다면 우회전 신호를 켜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쪽 저쪽으로 접어들어야 하는 거죠. 또 한국 운전 습관 중에 하나는 차선을 바꾸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는 직전까지 이 깜빡이를 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국리를 하다가 들어가는 순간에 교통법규에는 사전에 깜빡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결정을 하라는 거죠. 결정을. 언젠가 제가 좌회전을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길을 건너고 분명히 빨간 신호등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길을 건너고 있다가 제가 길을 건너는 것을 저녁이었는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다지 위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급정거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나무랬습니다. 왜 깜빡이를 넣지 않았느냐. 물론 자기가 건너면 안 되는 거였어요. 빨간불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왜 깜빡이를 넣지 않았냐. 좌회전이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 그런 거죠. 제가 야 독일 사람들은 정말 항상 장군을 부르면 멍군을 부르네. 아니면 내가 장을 치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오히려 장을 치고 들어오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케쉔 하면 내가 비테쉔 해야지 그랬는데 그쪽에서 비테쉔 해버리니까 내가 당케쉔 해야 되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는 지른다, 결정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길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선택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람은 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존재여서 사진을 계속 찍어서 내가 보고 있지 않는다면 자기를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걸 알았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늘 순간순간에 선택의 기회를 준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쉽게 좋은 말로 표현해서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고도 위험한 존재이죠. 그래서 죄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의 권한이 하나님께 부여받았기 때문에 죄가 비로소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능력과 기회가 없다면 죄라는 건 있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는 그냥 그러면 오염물질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비가 오니까 비를 맞는 거고 시궁창이 진흙탕이 튀니까 물이 묻은 거지 그런 걸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그 선택을 왜곡시키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많이 설득한 것은 뭐냐면요, 결국은 선악과를 자기가 따먹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가 따먹을 권리도 없고 행동을 할 수도 없어. 선택이 없어. 그런 죄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저거 먹으면 좋은데 그래봐야 아무 손걸 소용이 없어요. 밧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끼우면 들어가는 거고요. 빼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지도를 잘 읽는데, 저는 지도를 잘 읽거든요. 그런데 왜 길을 찾을 때는 헤매는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 선택장애가 있구나. 복음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결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르자. 왜냐하면 두 갈래 길인데 빨리 정해야죠. 그래서 저는 갓길에 세우거나 갈라지는 길 가운데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가거나. 그냥 가거나 들어가거나. 사람들은 길을 만들면서 그 습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은 잘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길을 모르면,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이 잘못 켜졌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했거나, 그럼 아무 길이나 가십시오. 아무 길이나. 예. 길은 통하게 돼 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돼 있습니다. 뭐로 가면 서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직업이든 이사든 학교든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아무데나 가십시오. 예. 그러면 그 다음 길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지가 보인다. 그런 것이죠.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얘기가 좀 돌았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결정을. 내 마음의 중심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결정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내가 소원하도록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중간에다 약을 세 번 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얘기는 결정이 없이 그냥 좋은 말 속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뭐가 안 되면요. 원망할 때를 한 세 군데쯤 보험을 들어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코로나 걸리는 게 누구에게서 왔는지 모른다. 소위 전수조사하지 않는다. 그건 죄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방법을 찾고 이런 건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왔나 하고 두리번거리는 것은요,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사합시다 하면서 그런 적이 있죠. 고의 죽읍시다. 혼자 고의 죽읍시다. 그렇지. 누구 때문에 왔나. 아, 뭐 누구하고 같이 있었는데 저기서 온 것 같아. 그거 아주 나약한 생각이고요.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죠? 원망할 때를 늘 이렇게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런 거예요. 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교회이고, 그 다음에 옆에 누구이고, 목회자이고, 또 옆에 순장이고, 교우이고, 이렇게 늘 보험을 들어놓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또 신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저 사람에게 혹시라도 원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래가지고는요, 예, 우리가 금메달에 도전하지 못해요. 0.01초. 거기에 뭔가가 잘못됐을 적에 후회할 요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해요. 예, 0. 몇 초의 싸움이 걸을 때는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예. 방송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못될 게 많겠어요. 실수할 게. 생방송할 때 보면요. 이 정말 노련한 아나운서나 앵커들이나 기자들도 실수를 다 합니다. 실수를요. 그런데 그걸 보고 방송사고라고도 얘기하겠지만은, 예, 그런 것을 주저해가지고는요. 그들은 좋은 언론인이 되지 못해요. 예, 순간적으로 자신을 걸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의 결정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존재와 하나님은 같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던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실어요. 말씀에 인생을 싣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을 싣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요? 애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예. 자기의 마음을 걸고 예. 에잇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세상 말로 치면 에잇 될 대로 되라예요. 그냥 던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모색한다. 모색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생각은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생각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결정을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 앞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떡 두 개 가지고 계속 저울질만 하고 있는 것보다 그냥 하나 딱 먹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정한 사람을 좋아하지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또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마음을 정하고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해요. 이것은 고집스러운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마가 디두모라는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말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엄청 빈정상했을 거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도마를 신뢰했죠. 도마를. 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을까 좋았을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일어나고 결단할 때 예. 어제 강사 목사님이 예. 이렇게 일어나라고 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물론 게스트 설교 하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 우리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예. 결단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일어나서 뭐 옆 사람이 쳐다보고 체면점 상하고 저 일어났는데 저 사람 왜 다음에 보니까 약속 안 지키고 뭐 그런 거가 털릴까 봐 두려워. 아무도 안 두려워하죠. 우리는 늘 털리고 살았는데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서 그게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저하고 앉아서 망설이고 재고 앉아있고 주판할하고 이런 게 부끄러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게 두렵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마음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또 우상 얘기 무슨 얘기 거기서 거기야 예, 뭐를 붙잡아야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2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는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 마음을 정하니까 말과 경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과 경주, 말과 어떻게 경주를 해요? 예, 마음에서 정하니까 말과도 경주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빅터 프랭클의 그 로고테라피는 그거예요. 아우슈비츠의 체험 속에서 자기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고 자기도 이제 고문을 당하고 발가 벗겨져 있고 곧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러나 자기 마음 안에서의 그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더라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자유해지고 너무 커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런데 그게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과 간수들과 동료
그 포로 수용소의 유대인 죄수들에게 영향을 미치드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의 그 자유함이.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한 것이 영향을 막 미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결단하면 그 빛은 바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효력을 발휘해요. 우리가 돈에다가 현금을 주면요 바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 기마이를 쓰는 사람들 같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팁을 한 장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빙하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져서 만 원짜리 한 장 주고 오늘 잘 부탁해. 아이고 사장님 오셨군요. 네. 아무렴요. 마음을 처음부터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은 그들 망설이는 그들 네. 눈을 가운데다 이렇게 모으고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모색하고 있어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벌써 다 됐다면서 아 아니 누가 그래요? 혹시 누가 그래요? 아니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특히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제 다 소문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래요? 네. 네. 끝까지 무덤까지 가지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나 했더니 집 계약한 거. 몇채를 계약하든 말든 그거 뭐 큰 차이도 없어요. 어차피 가다가 살다가 이게 안 좋았어. 결국 그렇게 말할 거. 네? 제 아내는 음식을 시키고 너무 잘 시켰대요. 너무 맛있대요. 근데 입에다 넣기 전에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입에 아직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야 그냥 마음에 없이 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음식을 맛있기로 마음을 정했고 예, 기뻐하기로 정했다. 예, 집을 정하고도 너무 잘 정했대요. 그래서 요즘 날이 더운데 꼭대기층이잖아요. 잘 정한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집이 좋아. 우리 너무 잘 정했대요. 마음을 정한 거죠. 강 씨가 마음을 정하면요, 예, 이거는 뭐 오늘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예, 집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창세전에 마음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려고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법이 없고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가로막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래서 예,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할 권리와 능력이 없었다면 심판을 자초한다든지 이런 말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해를 가한 것이고요. 누군가가 선의를 왜곡한 거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 결국은 난처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회라는 것이 50-50라면 난처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양육반에서 쓰는 예화가 있죠. 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한쪽 문 들어가면 낭떠러지로 확 떨어져요. 그리고 네가 하나 선택해라. 절반은 살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40대 60이라면 그것도 죽는 거죠. 30대 70이라면 그것도 죽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부전승 뽑기 제비 뽑아서 많이 뽑아보셨어요? 거의 못 뽑았죠. 못 뽑게 돼 있어요. 50-50 확률이라는 것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100%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지는요, 두 개 중에 하나의 선택이고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지만 그건 0-100이에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가라고 제시하면서 선택하게 하셔요. 그렇죠? 근데 반대길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 길이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왜 저에게 아직도 자격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죠. 아 그러면 저쪽을 선택하면 되잖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밥으로 만드시거나 로봇을 만드시면 되죠. 배터리 같은 걸로 만드시면 되죠. 그건 너무 가혹해요. 어쩌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예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죠. 그래서 메뉴판이 오면요. 자꾸 넘기지 마세요. 물론 저는 넘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뭐를 먹어도 맛있기 때문에 뭐를 먹어도 잘 먹을 거기 때문에 넘기기도 해요. 그러자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정하는 거죠. 선택장애가 있는 분들은 메뉴판 가지고도 오랜 그 제가 네, 저를 보고 성격이 급하다고 성격이 급해서가 아니라 이제 결정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 고르는 걸로 시간 끌지 않는다. 네. 옷 고르는 거 신발 고르는 걸로 시간 끌지 않는다. 그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대단히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게 될 겁니다.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은 선택하느라 몇 날 며칠의 세월을 보내고 고민한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수척해졌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의 장애를 벗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물결이 치는 대로 성령 안에서 이런 들었다하리 성령 안에서 저런 들었다하리죠. 영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울사도와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바람이 불면 출항하지 못하고 과동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스케줄이 있는 줄 알아서 조금도 거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 성령이 인도하셔서 복음의 길을 떠났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을 분명히 확신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쓰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들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마음 교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마음을 빨리 정하고 결단하고 썩썩하. 예. 복음의 도박사들 같아. 최고의 찬사입니다. 복음의 도박사들입니다. 올인 하고 털고 손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길들이 보일 것입니다. 네. 길을 잘못 들면 성령께서 그 다음 길을 바로 제시하시니까 우리는 바로 그 다음 길을 가다 보면 길 찾는 도사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아주 옛날에 프랑크푸르트로 올 때 바톤부 크로이츠 하고 그 다음에 노르트베스트 크로이츠 이거 제대로 접어들은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왜냐하면 이거 잘못 들면 한참 돌아갈 텐데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나는 길을 잘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이. 아 그거 아니고 노르트베스트인지 베스트인지 노르트인지 들어갔다 나오면 될 거 아니야. 한 바퀴 돌면 그만이지. 그죠? 예, 복음만이 그런 배짱을 줍니다. 예,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래 너 예. 두려움이 많고 의심이 많은 너 너에게 내가 물어보는 거야. 누가 너에게 아들을 내어주었다면 그 다른 것은 주지 않겠니? 그렇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 믿음이 없는 자야.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의 땅에서 불러내시고 반석을 깨뜨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모형대로 장막을 지어주시고 거기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신랑과 신부가 신방을 열 때처럼 그 기쁨이 가득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해 그리고 마음에 주저함이 있어 그것이 너희들에게 벌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제단을 쳐서 깨트리고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의 그 송아지 베델 하나님의 집을 베다웬 예. 사악한 집으로 만들었던 그들이 섬기는 그 송아지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질 것이고 에브라임은 그 대신에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 제사장들은 이를 슬퍼하리라. 그들이 지었던 이제 산당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단과 그 하나님의 집조차도 그들의 마음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물거품과 같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분명하게 정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정한 마음이 있는 곳 그게 하나님의 집의 모형입니다. 성전에 나오면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이 있고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아, 큰일 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다시 이것이냐 저것이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 것 같으면 여기서 거슴치레하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일거수일투족이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되고 우리가 이정표가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을 정해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힘을 얻고 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있어도 몸이 안 좋아도 디스크 증세가 있어도 뭔가 속이 안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우 교회 쉬고 빨리 가서 의사 갔다가 그 다음에 일도 쉬고 잡 쉐어링도 하고 이것저것 해야지 그럼 머리가 터질 것이야.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거 불안해져. 그런데 교회 나가야 쇼부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몸도 낫겠고 의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의사도 힘을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정신이 번쩍 들고 마음이 급해지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어디 있기는요? 주님 제단 앞에 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손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앞에 그 사업 대차 대조표 그거 월 수입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왜? 하나님 앞에 맡겨놨으면 망하든지 되든지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참된 성전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집의 모델을 얘기했으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러면 나도 너의 마음의 중심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7, 8월 우리가 주님께 영적 각성을 드리자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한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7, 8월을 우리는 보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젠다입니다. 아젠다는 뭐냐면요. 예, 능력 있는 경영자가 제일 보기 좋아하는 수첩입니다. 수첩이 여러분도 몇 개 있죠? 받은 거. 회사에서 뭐 준 거, 뭐 이거 준 거.
친구가 준 거, 교회에서 준 거. 그 중에서도 내가 잘 쓰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이원화를 시켜놓으면요, 스케줄 이행을 못하죠. 제일 보기 좋아하는 거 하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보기 좋아하는 거 하나 들고 계신 거죠. 우리도 같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을거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것은 하나님도 제일 앞에다 놓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놓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을 안정하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7, 8월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디아스포라 뭐하고 살았어요? 사람들 다 한국 가가지고요. 찬양대도 몇 명 안 남았어요. 기학팀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세션도 별로 없고 이번에는 기도자가 다 가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할까요?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7, 8월은 뭐예요?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올해는 뭐였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길지 않은 인생의 시간이 동공화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중단 없이. 주님의 일로 우리의 캘린더를 채워놓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팔레스타인은요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주님과의 동행이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이든지 제발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해보시고요. 그 대신에 마음은 꼭 정해주십시오. 마음은 정해주고 결단하고 나는 결단하기 좋아하고요. 나는 실행하기 좋아하고요. 난 마음 정하기를 좋아하고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포도원을 일구고 그리고 아름다운 동산을 일구어서 비옥하게 샘이 넘쳐나게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성천 아카데미에 그 저녁 집회 강사로 오는 젊은 목사님들, 우리 유성민 목사님 친구도 있고요. 그 또래들 줌으로 이렇게 회의하면서 또 격려했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이제 막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그런 비결이 많다고 배울 게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것도 좀 배워서 내가 말이 끝나기 전에 얼마든지 주겠다고 아낌없이 주겠다고 그 대신에 하기만 하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아낌없이 본전 미천 탈탈 다 털어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탈탈 다 털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꼬불꼬불 이거 꽁쳐놓고 저 꽁쳐놓고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좀 섭섭한 게 있어요. 온누리교회 또 한국의 메가처치들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핵심 비밀을 좀 이렇게 알려주면 같이 나눌까 했는데 잘 안 나와요. 내가 정말 지사해서 내가 그냥 혼자 알아서 하고 말지. 뭐 이렇게 핵심 비밀이 대단한 게 있다고. 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해보여. 한번 까보라고. 제가 새들백 교회인지 윌로우 크릭 처치인지 가서 무슨 설교를 한번 달았더니 돈을 내야지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영어 편지 두 장 썼잖아요. 못하는 영어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답장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누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돈을 받으라 하더냐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안 들어와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나오고 사례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네.
백단을 이런 가지고 생색을 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뭐든지 줄 겁니다. 벗어줄 겁니다. 우리가 남은 대접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 벗어주고 거저주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정하는 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정하고 또 새벽재단에 나오기로 마음을 정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정하셨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과 만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걷는 걸음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